안에 찍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뭐야? 28일 어제 날짜 매출이네. 어머나 세상에. 아 대박이다. 우선 보시면 당월 6일 전일 실적이 나오는데, 보통 한 달에 100%라고 봤을 때 수치한 건데, 100%로 했을 때 93%밖에 이제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월 6일가 또 달성을 못 했다는 거죠. 93%밖에 평균 대비했을 때 전일 실적이 76%예요. 지금 당일 실적은 20%, 이게 오전이라서 이 정도고요. 추가 수익 수치 현황은 이제 발주 지연금 주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발주를 했을 때 이제 얻어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걸 눌러보면 매출이 어떤지,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어제는 제가 개업한 이래로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매출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제 비와서 그런가? 아니 비와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제는 매출이 장난 아니네요. 제가 해본 결과 처음 보는 숫자의 매출이네요. 어떡하지? 큰일이네. 어제 손님이 별로 많이 없었어. 비와서 그래. 바람도 불었어요? 바람 엄청 불었어요. 바람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가 좀 바람이 많이 불긴 해요. 봐요. 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 소리 보는 거. 아니 어제 나 여기 편의점 한 이래로 이 매출 처음 봤어. 얼마인데요? 얼마라고 말 못하죠 제가. 아니 어저께 깜짝 놀랄 정도로 한가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한가하겠다고요? 네. 왜냐면 심하다. 저도 여기 근무한 거 치고 어제처럼 한가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와 나 어제 나 이 금액 처음 보는데? 큰일났네. 큰일 났네 진짜.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어제만 그래요. 어제 하고. 아니 근데 3월달이 좀 네. 이상해요. 아 원래요? 아니 원래 그런 거야? 이번 달만 그런 거야? 아니 오늘 매년 안 그랬는데 3월달이 올해 3월이 이상해요. 1, 2월은 뭐 비수기니까 그렇다 쳐도 3월부터는 매출이 오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야죠. 근데 올 3월은 이상해. 여기 그 상가분들 다 올 3월 다 매출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3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무섭다. 괜찮아. 성수기 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미안 3월이지. 3월은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저희 직원분 말로는 어제 우리 꼬맹이 손님분들이 안 오십니다. 안 오셨답니다. 처음으로. 꼬맹이 손님분들이 오면 이제 부모님도 같이 와서 같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날씨가, 제가 사는 곳에는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고 그리고 비도 오기도 했었고, 날씨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진짜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매출 보면서 피가 말리시는 경영주님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발주장려금 준 상품들 있잖아요. 발주장려금 준 상품들은 한 번만 넣고 빼야 돼요. 왜냐면 계속 또 발주장려금 주는 상품들을 넣어야 이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면은 발주장려금 주는 그 상품 중 이렇게 두 개 정도 남았다. 이런 거 두 개 정도 재고가 남았다. 그러면 이걸 빼주고 이제 제가 사먹는 거죠. 제가 사먹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 들어온 상품을 껴주면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 놔야 팔리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다 발주장려금 주는 상품들인데 지금 일단 이곳에다 놨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 거를 빼서 저기다 진열을 해주면 여기보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보셔서, 이런 것도 날짜가 다 있어서 빨리 재고떨이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거를 냉장고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채워놓죠. 이렇게 확실히 잘 보이는 곳에다 놔야 손님이 사가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빈 공간이 있죠. 이것도 이제 발주장려금 주는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다 빼버리고 지금 스페셜티 이런 거 같은 것도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도 아까 발주장에 근처 위에 있는 매대에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여기다 놨어요. 그래서 이미 또 하나가 다 한 종목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재고떨이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놓으니까 이것도 지금 저쪽에다 계속 놨을 때는 안 나가는 상품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놓으니까 손님들이 눈에 보기 편하니까 네,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고떨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에 또 있고 이것도 밀크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 개 정도나 두 개 정도나 하나 정도 남은 거는 그냥 제가 사서요 이제 먹고 아니면 지원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재고를 놀 때를 만들어서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놔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로스 맞을 수가 있거든요. 재고 날짜 지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근데 발주장 요금을 비수기 때는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또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6개 상품인데 음료수 6개 상품인데 발주장 요금 10,000원 넘게 주는 상품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팔면 이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장려금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떠요. 매일 근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야 회사에서도 수익이 나니까 왜냐면 반반 가져가니까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기에 공간이 생겼으니까 제가 오늘 사갈 거는 이 세 개를 사서 이제 구매를 하고 여기서 커피 종류인 거 이제 이런 거 대자와 같은 거를 보이는 곳에다 또 놓으면 또 팔립니다.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주 상품 한 거 또 들어오면은 또 여기다 일단 놓고 그리고 또 한두 개 남았다 그럼 또 사서 또 넣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발주 계속 또 순환 안 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매대는 101 매대라고 하거든요. 카운터 바로 앞에 있어요. 잘 보이죠? 계산하실 때 기다리시면서 여기도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발주장려금 주는 상품인데 저기에다 놓을 때는 팔리질 않았는데 일부러 보이는 곳에 바로 여기다 놓으면 지금 한 3품목 정도 여기다 놔서 팔렸어요. 이 101 매대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은 정말 2월달은 그렇다 쳐도 3월은 정말 이상해요. 3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신다고 하니까 3월에 그러니까 확실히 네, 경기가 안 좋은 면이 확실히 체감으로 많이 느껴져요. 네. 근데 올 3월은 정말 3월의 저주인가 할 정도로 3월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일하는 거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시겠고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